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입문과정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민법의 법원에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에서 우리 1조를 봤죠. 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래서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 요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정강의 때 우리가 법률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 주의하실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결정, 판결은 민법의 법원이 될수 없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강의 때 끝났죠. 자, 이번 강의 때는 요 관습법입니다. 자, 우리 민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요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관습법이 뭔지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 관행이 있었어요. 이러한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행에 대해서 마치 법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이렇게 관행에 대해서 법처럼 인식하게 됐다. 이거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관습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이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순한 관행을 관습, 사실인 관습법이라고 하고, 이러한 단순한 관행을 대해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관습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시면 의의가 남아 있어요.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에서 1번 의의 개념 A에서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다. 또 후반부에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뭔가요? 뭐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민법의 1조의 규정이 두고 있으니까 요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7페이지 오시면 B에서 사실인 관습이죠. 자, 읽어볼까요?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사회 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법적 확신이 없는 것.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단순한 오랜 관행이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서적이나 법률 문장은 굉장히 난해하게 어렵게 써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2에서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 요거죠.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관습법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된다. 따라서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법적 확신이 부여된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바로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성립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판단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방법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시점에서 오랜 관행이 시작됐어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요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요 관행은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된 거다라는 확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관습법인 거죠? 법적 확신이 부여된 때부터 관습법인 거죠. 판결 난 때부터 뭐인 것은 아니에요. 관습법인 것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판결에 의해서 법적 확신이 부여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언제부터요? 법적 확신이 부여된 때부터 관습법이 되는 거다. 물론 시험에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겠죠.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법원에 의한 판결로 법적 확신이 확인된 때부터다. X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적 확신이 확인이 됐다면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판결한 시점이 아니라 법적 확신이 부여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이 입원해가지고 관습법과 사실인관습의 주장 입증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요, 두 가지 전제를 해요. 어떤 전제를 하냐면 판사는 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판사가 모든 법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제를 까는 거예요. 판사는 뭐는 다 알고 있다고요? 법은 다 알고 있다고요. 이에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판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재판 장면 보면은 판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신문할 때 이름은 누굽니까? 아, 안영찬입니다. 주소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이걸 막 일일이 물어보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걸 확인해야 될까요? 왜 그런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냐면 기본 전제. 판사는 법은 다 알고 있지만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치, 바보라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그런 우스운 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전제를 할까요? 이렇게 해야 재판이 공정해서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판사예요. 근데 판사인데 내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서류도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도 미리 보고 이러면 안 돼. 원래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재판하기 위해서 미리 법적이 아닌 집에서 막 이렇게 공소장 검토하고 막 이러면은 거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뭐 11살 먹은 여자아이를 뭐 성추행했다는 등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저는 이미 그 재판장 가기 전에 이미 결론 났죠. 이 처죽일 놈, 이 나쁜 놈. 이런 예단을 가지고 제가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법인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 자식 또 구라치고 있네 라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려면 판사는 오로지 뭐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법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정에 앉아 있어야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재판의 공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생각해보죠. 자, 관습법은 오랜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된 관습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사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이 부분은 예외를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객관식 문제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공부할,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는 예외가 중요했죠. 예외가. 그거는 상대평가 시험을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 주택관리사 1차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예외보다 뭐가요?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원칙만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판사는 법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한다.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니까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원칙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는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뭐 하는 거죠? 재판을 하니까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것은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민사에 관하여 분쟁을 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으로서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재판 규범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느냐? 딱 한 가지 쓸모가 있는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여요. 자, 우리는 아직 법률행위란 말도 모르고 법률행위 해석이란 말도 모르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다까지만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뭐죠? 해당 부분에서 보겠죠. 자, 그럼 결론 부분입니다. 자,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나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관습법도 법이니까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된다.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해야 된다는 거. 또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인다. 이 정도죠. 그다음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가 나와요. 뭐 물권 법정주의도 나오고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실제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더 센 거고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적용이 된다.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요? 우리 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오시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이 나와요. 그래서 명인방법, 사실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전부 등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수험지로 중요한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상권 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은 우리가 물권법 총론 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그 해당 부분 볼 거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혼이죠. 사실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체는 혼인관계, 실체는 실질적으로는 부부예요. 다만 형식상 혼인 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 혼인관계를 우리가 사실혼관계로 갑니다. 분류하고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의 실체, 실질은 갖췄지만 오로지 뭐만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사실혼관계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관습법에 의한, 관습법에 의한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서 부부에 관한 모든 민법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뭐만 인정하지 않냐면 상속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제한 나머지 것들, 뭐 정조의 의무니, 동거할 의무니, 또는 뭐 부양의 의무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도 적용됩니까? 사실혼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개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부부가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혼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습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우리 관행습은, 관행은, 오랜 관행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 부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이미 뭐죠? 부부라는 법적 확신이 부여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사실인 관계를 관습법상의 부부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단순히 동거하거나 불륜관계나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조리입니다. 자, 다시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먼저 조리의 개념이 나와요. 조리가 뭐냐? 쌀을 이는 조리, 요건 아니겠죠, 그죠? 조리가 뭐냐는 사물의 기본 법칙, 사물의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뜨고, 서쪽으로 지고, 겨울 되면 추워지고 여름이면 덥고, 이런 사물의 본성, 사물의 기본 법칙을 조리라고 하거든요.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걸 상식이라고 번역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의 친구가. 그러면 가끔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야 임마, 너 그거 지금 상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니? 할 때 그 상식. 또는 우리가 이거를 사회 통념이다라고도 번역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학설에 대립해서 이것이 법원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부정설도 있고 긍정설도 있어요. 근데 긍정설이 판례겠죠. 왜요? 민법의 명문 규정으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조리도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게 잠깐 나왔지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누가 판사님 저희들에게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저는 판사인 저는 그분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찾아봐야 돼요?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을 막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이제 재판 못하겠다가 아니라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관습법도 찾아봤더니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야, 내가 너희들의 분쟁에 대해서 결정해 줄 만한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니까 나 재판 못 해주겠다. 배째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결국은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 조리도 상식도 사회 통념도 결국은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판례 태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 와서 좀 아는데 가끔 그래도 이 앞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민법의 개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그리고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19페이지 오시면 문제를 확인해가지고 2018년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19페이지 문제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1번은 맞는 지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니까 명령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 긴급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하위거든요. 국회에서 정한 법률보다. 근데 대통령이 발효하는 이 긴급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이 긴급명령에 대해서 잘 내리진 않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옛날이죠. 금융실명제를 할 때 긴급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동산 실명제를 한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멱살잡이하고 막 표결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면 그 부동산 실명제, 아니 금융 실명제를 위반한 사람들이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또 옮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명령이라는 방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것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어야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1조 내용 그대로네요. 물론 맞는 질문이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자 국제법규도 국제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의리로 확정할 수 있다. 맞죠? 관습법도 법이다.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관습법의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뭐 첩을 그러니까는 뭐 본첩뿐만 아니라 첩을 둘 수 있는 관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한 관습이 우리 법체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죠. 만약에 그러한 첩을 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습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습은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